안녕하세요. 네, 기타리스트 이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은 아니죠. 작년에 배미람과 아이바네즈가 합작해서 출시한 TSV808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TSV808을 이제 제가 구했는데 전 세계에 1,000대밖에 제작을 안 했고. 그래서 희소성이 있어서 또제 주위에도 그렇고 많이 이 소리를 궁금해하셔서 한번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여러 가지 다른 평가들이 많이 있지만 또어 그냥 뭐 그런 광고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호기심의 측면에서 리뷰를 한또 영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작을 해보게 됐고요. 제가 우선은 앞 인트로에서 TSV808에 이제 KTR을 부스팅해서 만든 톤으로 솔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거든요.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선은 TSV808은 잔레이랑 제가 잔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도 해봤는데. 잔레이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소리가. 흡사한데, 잔레이가 약간 모던하다고 생각하면, 잔레이를 정말 TS9의 그 약간 미들도 있고, 약간 버튼맨들도 살짝 부스팅된 것 같고요. 약간 그 음역대가 약간 부스팅된 그런 느낌과, 이제, 잔레이의 느낌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잔레이를 부스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둘이 있으면 요즘에 그런 트윈 페달들 많이 있잖아요. 뭐 듀얼리스트라든가 듀얼리스트도 보면 이제 808 TS9 튜브 스크리머 서킷을 베이스로 이제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론 둘을 다 사면 훨씬 듀얼리스트보다 비싼 값이 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아예 하이게인은 TS9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이게인은 안 나오죠. 하이게인은 안 나오지만 그런 오버드라이브 두 개를 스택해서 아주 이런 솔로톤? 투명하면서도 그런 솔로톤을 만들기에는 딱 궁합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KTR과의 궁합도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하지만 이제 구할 수는 없는 그리고 뒤에 열어보니까 딥 스위치도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통해서 돌려야 되는 그런, 단자들이 옆에 또 두 개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톤 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자기 성향에 맞는 톤을 찾아 놓으면, 이렇게, 뭐, 굳이 그것들 많이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바깥에 나와 있는 노브 세 개만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다양한 톤 메이킹이 가능한 좋은 양질의 오버드라이브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솔로 영상에서는 KTR과 스택을 했던 소리고 한 2시 정도? 게인은 2시 정도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게인감을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사운드 궁금하신 분들, 판단하라고, 그냥, 다른 거 전혀 안 넣고요. 딱 TSV808만 해서, 개인 스테이지별로, 샘플 들려드리겠습니다. 완전 개인을 0으로 하는 소리예요. 우선, 클린 톤을 들려드려야겠죠? 비교하시려면.
그렇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미드 부스팅이 되죠? 잔 레이와 비슷한데 약간 더 미들이 센 느낌이에요. 9시입니다. 많이 부서지진 않지만 약간 부서지기 시작해요. 12시입니다. 피킹 뉘앙스가 약하게 치면 약하게 먹고, 강하게 치면 또좀 부서지고, 약간 이런 섬세하게 먹는 걸 느낄 수 있죠. 지금 한 3시까지 올려봤어요. 이번에 끝까지 뭐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끝까지 올려봤어요. 피드백이 나네요, 그렇죠? 네. 연결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복스의 볼륨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TSV 808 한번 소리 들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